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검찰이 다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일 만이고요. 지금 민주당사에 진입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 그림이 지금 저희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영장 집행 무산 이후 5일 만에 재시도고 경찰 병력들도 같이 나와 있군요. 자, 민주당사에 진입한 걸로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한밤중처럼 그렇게 강하게 막아서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압수수색이겠죠. 물론 당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사 안에서 막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당사 안에 화면은 지금 저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연구원 압색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다, 의무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건 범죄 영역이다라며 지난번 민주당 압수수색을 막았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입장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길 텐데 전재수 의원님, 이 민주당의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5일 만에 제시도고 지금 당사 안까지는 들어간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게 10월 19일이죠. 5일 만인데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게 언제냐면 10월 11일입니다. 오늘이 24일인데 13일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날이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된 지 8일 만이고 예.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출근했던 날이 임명장 받으러 온 10월 11일, 그다음에 10월 13일, 10월 17일 세번딱 출근을 했고, 그다음에 출근을 해가지고 민주연구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3시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한 7~8명 되거든요. 이 7~8명이 그방 하나를 공용으로 같이 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지급되는 컴퓨터, 공용 컴퓨터, 그것이 전부 다 하고, 김용 부원장의 어떤 소지품이라든지, 개인 물품이라든지, 네. 노트북이라든지, 메모장이라든지, 예.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다 알면서 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좀 정치를 예. 하고 있다, 정치를. 왜냐면 압수수색 해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그 공간에 굳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를 좀더 씌우기 위해서 예.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 당사 안에서 좀 막자 비상 소집 명령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막 문자 메시지 확인을 했는데 예, 확인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 날이라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하시라. 네. 진행하시고 다만 네. 이제 원내 부대표들, 예.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의 원내 부대표들만 이제 당사로 좀 와달라. 아. 요렇게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9시 한 3분 정도에 이제 다 보냈네요. 그러면 저 안에서 조금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섰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저도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재수 일단은, 의원님은 저희 생방송 출연 때문에 못 가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그렇군요.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말씀도 좀 돌직구쇼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요. 아마 저 안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문자를 받은 이 원내 지도부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아마 이제 모였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김용 부원장 사무실을 들어가려는 검찰과 검사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대치가 저 안에서 8층이죠? 네, 8층. 8층 안에서 대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민주당 의원들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막는 건 범죄다, 범죄 영역이다라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죠.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언론사의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동안 정의당이든 예. 여러 차례 이제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목록을 압수수색 목록을 이제 말하자면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 왔습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이제 3일 출근했고 단 3시간 머물렀고 개인 소집 예.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강제적 압수수색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미 제출 방식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게 검찰이 예를 들면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 검사 출신 대통령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검찰이 지금 한 몸이 돼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예. 범죄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없는 이미지까지 하기 위해서 좀 정치를 하는 측면. 왜냐하면 압수수색 해가지고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을 하고 또 지금 한 번 나왔다가 5일 뒤에 또 왔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미 제출 형식이라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검찰이 요구했던 자료들 이미 제출 형식을 통해가지고 다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검찰에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취재한 민주당 일각의 현역 의원 몇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이 임명이 됐고 당의 정진상 씨가 정진상 실장이 임명이 됐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걸 보면 과연 이게 야당 탄압으로만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발 사법 리스크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다. 야당 탄압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지금 밝혔고요.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아,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나왔군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 뒤에 지금 돌직구 전용기 의원도 뒷줄 서 있고요. 자, 안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이번에 협조했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는지 상당히 지금 궁금한 가운데 박성중 의원인가요? 예. 모습도 보입니다. 아, 뒤에 박찬대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당직자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아직 지금 검찰 수사관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취재진들이 경찰에 진입 벽이죠. 앞에 지금 서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압수수색을 지금 들어간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자, 지금 이번 압수수색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기습적이다라고 지금 반발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입니다. 압수수색은 김용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금 8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이 갖다 놓은 물건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의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엄연한 야당의 정치 탄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진행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제일 궁금한 내용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 기습으로 당했다라는 취지의 비판 성명이었고요. 압수수색 고지를 안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주장 전해드렸어요. 아직 검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영장 집행 무산 이후 5일 만에 제시도인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비판 입장을 내는 걸 보니 기습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왜냐하면 못 들어갔다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막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비난 성명을 한 거 보니까 검사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허를 찔린 거 아닌가. 허를 찔렀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그다음에 이제 5일 정도 지났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방비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압수수색은요. 검사가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은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발부가 되는 게 그 압수수색 영장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치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치울 게 있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미 그 당시에는 치울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한 검찰 층에서는 혹시 뭐 남겨놓은 거 없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야당의 뭐 민주화 투쟁의 그 뭐야 군사정부나 이런 독재정부에서 탄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어떤 개인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은 법적인 실체인가? 만약에 민주당 당사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에서 무슨 뇌물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아 어떻게 우리 당사에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있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경찰관 그냥 술김에 한 대 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거든요. 이거는 적법한 영장 그 집행에 대해서 다수의 위력으로 이걸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특수 그냥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걸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까지 사실 조금 듭니다. 제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네. 예,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주철원 의원이 어디서 뭐 다 치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현장에서 예, 저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방은 7, 8명이 함께 예. 공용의 공간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의 무슨 칫솔 무슨 뭐 볼펜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네. 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드리고 마치 뭐가 있는데 다 치운 것처럼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강제 수사라는 것은 절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당의 당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다 했습니다. 마치 다 했는데 민주당만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 이미 제출 방식으로 예. 협의를 해서 검찰이 압수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에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제로 하겠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별이 왔습니다. 검사가 부원장실 들어갔어요. 김용 부원장실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검사가 부원장실 진입에 성공을 한 거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허를 찌른 것 같다. 정영진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박성준 의원 등이 나와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다라고 비판 성명을 냈던 거였습니다. 대치 상황에 대치하기 전에 검사가 들어간 거죠. 자, 법에 따라서 변호인 입회하에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개시를 지금 진행하기 위한 대기 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검찰이 검사가 지금 부원장실, 김용 부원장실까지 들어갔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까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소식 돌직구쇼에서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